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평년보다 3분의 1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역시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전망치는 2,100만 톤으로 지난해 3,300만 톤과 비교하면 23%에서 최대 35%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 속에 또 전 세계 밀 가격은 지난 3월에만 20%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3월 이후에는 밀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비료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폭염과 호주 대홍수 등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식량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칠 영향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고차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홀세일 경매에서 판매된 중고차 가격을 추적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 1월에 역대 최고치를 찍고 난 후 6.4%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상승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중고차 소매 판매 역시 3월 대비 13%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는 이 중고차 가격이 점차 누그러져서 상당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직과는 달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식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 매출을 현재보다 5배가량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트위터의 연 매출은 50억 달러인데 이를 2028년까지 264억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트위터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 비중을 45%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신 구독 서비스 매출을 늘리고 데이터 이용료 수입 등으로 이 광고 매출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그동안 트위터의 약점으로 꼽히던 결제 서비스도 확장을 하고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억 명대에서 2028년 9억 명대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경영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AMD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긍정적인 분석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앞서 분기 기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PC용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분야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주에 이러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5거래일 연속, 5거래일 동안 11%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경쟁사 인텔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D와 인텔의 시가총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또한 AMD는 올해 PC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하이엔드 제품과 서버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올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31%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한 업종 내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